안녕하십니까. 기상입니다. 기상. 아니, 뭔 소리야. 오늘 이따가 내가 자고 일어나서 온다 했는데. 약속은 지켜야지. 나 변했다니까? 원래 온다 그러면 무조건 다음날 오는 게 국룰인데, 턱형은 변했어요, 여러분들. 먹고 살라고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방송에 대한 열정이, 기존이랑은 다르다. 왜냐? 지금 사실 뭐, 가만히 앉아갖고 집방하는 것도 아니고, 방송 키면 걸어야 되는데 이걸 킨다고? 진짜 턱형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14일차 맞아요. 환관역에서 추풍역까지 오늘 왔고요. 지금 조금 쉬고 바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가는 거예요, 당일날. 그러니까 지금 하루가 지나지가 않아서 두번 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김천역까지 가면 10km에 17km니까 27km를 뛰는 거죠. 도전! 그리고 김천역에 가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요. 아, 그건 정말 좋고요. 지금, 저거 제육볶음이랑 들어가지가 않네. 그래갖고 지금 우유랑 카스라 먹고 가려고. 그리고 여러분들, 푹 잤어요. 6시에 일어났으니까 한 4시간 잤네. 푹 잤어, 근데. 그 전날도 잘 잤잖아. 푹잔 거지, 엄청. 지금 오른발 상태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래도 걸어야지. 빨리 가야 되니까. 야, 이거 뿌띠짤. 오랜만에 먹는다. 못 먹겠다, 이거. 야, 뭐야, 이거. 미에로 와이바. 그 지금 놀러 왔고요. 예. 네. 좋습니다. 그리고 고래밥도 다 먹었어요. 원래는 이거 고래밥 먹고 조금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바로 켰어요. 오늘도 화이팅. 지금 4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한 6시간 정도 잡아야 될것 같아요. 김천역. 오늘 경상도 땅 제대로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부산 공기를 좀 쉬면서 갈수 있어요. 자, 안전하게. 안전. 안전 제일. 안전하게 가보자. 안전하게. 천천히. 여기 문이 있었네. 여기 차 있잖아. 그래, 여기 사람들 와서 잔다니까. 저기도 있고. 우와. 출발합시다. 자, 지도 한번 체크하고. 이쪽? 와, 엄마, 시볼룸. 아무것도 안 보이노. 좀 맞아? 맞아요. 헤드라이트 바로 켤게요, 여러분들. 저기 전등 있는데 해서. 자, 지금이라도 잠깐 켜 손으로. 확실히 건전지를 바꾸니까 엄청 밝다. 그치? 나는 확실히 저녁에 걸으면 그냥 내 아드레날린이 계속 분비가 되는 느낌이야. 확실히. 왜냐면 밤에 계속 일어나니까 밤 공기가 조금 춥더라도 나는 밤이 좋지. 야, 그래도 나는 밤이 좋다야. 쏘리. 야, 그니까 조금만 크게 얘기하면 어디선가 강아지가 짖죠. 오늘 헤드라이트가 계속 잘 버텨줘야 될 텐데, 그치? 야, 바람 많이 분다, 여러분들. 택시라니요. 턱형. 국토.
무슨 소리야? 살려주세요! 여기 누구 없어요? 이씨 뭐야? 야, 집에서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 여기서 제대로 가는 거 맞아? 야, 개 코딱지만큼 왔다. 확실히 좀 느려요, 여러분들. 나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주말만. 이거 노래 뭐냐고 물어보는 건 뭐냐? 진심이냐? 그 찬송가로도 많이 부르는 노래인데 엄마가 자주 부르셨던 노래예요. 어렸을 때 강한 용사? 강한 용사 여호와. 아 쏘리 미안 이 새끼들이 코러스를 넣네. 피카츄 돈가스 바이리 돈가스 버터풀 야도란 피조트 도가스 서로 생긴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친구야. 단에서 들렸어 때리고 뒹굴고 사막에서 정글에서 울다가 웃다가 오에오 서로 다른 모습이 달랐지 우리는 모두 친구야. 야 근데 헤드라이트가 벌써 건전지가 벌써 다 달았나봐. 벌써 어둠칙칙하다. 한 시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하루가 아니라 한 시간이구나. 오케이. 자 지도 한번 체크하고. 오케이. 직진을 해서 좌회전해야 되네. 이거 잘 봐야 된다. 이거 그냥 이대로 가면은 이대로 가면 열로 쭉 가면 진짜 집에 가는 거야. 아 아픈데 이제? 여기 등이 있으니까 잠깐만 앉을까? 바닥이라도? 조금이라도? 그래도 아무래도 좀 걸었잖아 이제 얘들아. 한 얼마나 왔냐면 보자 지금 이제 좀 있으면 12시네요 여러분들. 많이 늦다 지금. 많이 늦어 지금. 딱 40% 정도 왔다고 보면 돼. 40% 지금 다 여기 있거든? 왜 무슨 소리 났어? 갑자기 유치원 흉가 귀신? 아 근데 귀신이고 나발이고 아파서 못 일어나겠어. 오라 그래 그냥. 야 근데 또 너무 늦게 가면 아무리 김천역이 시내라지만 음식점이 시킬 수 있는 데가 있겠냐? 국밥집이? 빨리는 못 가도 너무 오래 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천천히라도 걸어서 가자 빨리. 여기서 건너야 되는 것 같은데 로드킬 조심. 뭐야? 됐다. 오케이. 여기서 좌회전 다리에서. 여기 좀 전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다행히도. 아 빨리 가고 싶은데 원래 걷던 페이스로 못 걸으니까 답답하다. 아 마음이 자꾸 급해진다. 앞으로 가고 있는데도 더 빨리 가고 싶고. 그러네. 그래 저쪽까지는 전등이 있다. 아니? 아 근데 아 오르막이야. 아 리오됐다. 아 조금만 쉴까. 다리가 너무 아프네요 여러분들. 아 쏘리 다리가 진짜 아프다. 여기서 담배를 하나 피우고 가자 그냥. 야 이게 지금
야, 안 쉬면 가지는 못하겠는데? 진짜 인간적으로 나와. 이게 내가 지금 걸으면서 너무 안 쉬면서 걸었어요, 여러분들. 나 막 25km씩 걸을 때 있잖아. 막 두세 번 쉬고 막 25km까지 걷고 막 그랬어. 내가 와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지금 제가 경상도 땅을 밟고 있는 게 맞나요? 아직 아닌가? 지금 경상도야? 맞지? 그래, 공기가 좀 살짝 틀리다니까. 이제 김천 가면은 국밥 먹어야지. 맛있는 걸로 나와. 내가 첫날 목표가 5, 60km씩 걸어가지고 일주일 조금 넘게 해가지고 끝내려고 했거든.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 좀 생각을 했어. 얘 텐트 치고 자는 게 불법이라고 하니까 숙소 비용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걸 이제 예상을 했지. 하루 이제 14시간 정도를 잡고 이제 걸으려 했는데, 와, 이게 딱 이틀 차 때 느껴지더라. 오른발이 가겠구나. 오른발이 정상이었으면, 하, 그래도 30-40km는 충분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 솔직히 종아리나 허벅지, 우리가 알배기는 거 있죠? 발에 물집 잡히고 이런 건 솔직히 고통도 아니에요 지금. 아, 이런 거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오른발이 뼈가 존나 아파. 걸을 때마다 마디마디가 그냥 부셔지는 것 같아요, 수술했던 곳이. 그게 좀 살짝 하자야 지금 내가. 야, 솔직히 자전거로 가면 여기 내리막길인데, 야, 너무 쉽지. 그게 무슨 곡투냐, 안 그래?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오른발 이것도 또 나의 숙명 아니겠냐. 요 정도는 돼야 걸을만 나지. 야, 진짜 내가 제일 많이 본 친구가 강아지인 것 같아 진짜. 이 친구들이 잘 들어보면 목소리가 있어요. 다 사운드가 달라. 안녕? 안녕? 아, 안녕? 야, 그래도 전등이 잘 돼 있어서 다행이다. 그래도 좀 보인다, 바닥이. 야, 빛이 이렇게 소중해, 여러분들. 도시에 살면 밤이고 낮이고 항상 반짝반짝하니까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사는 건데, 지방 쪽 내려오면 확실히 전등이 많이 없어요, 빛이. 지금 한 60% 왔어요. 야, 근데 이거 좀 쉬고 와야 될 것 같아. 이거 안 되겠다. 아,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잠깐만. 잠깐만, 이쪽에다가 다리를 펴고 앉아, 이제. 잠깐만. 김천역에는 영동해장국 안 파냐? 야, 그거 한 번만 먹어볼 수 있다면은 여기서 한 5km 정도 더 가도 돼. 진짜 존나 힘든데 거기 곰탕 한 번만 더 먹어보고 싶다. 야, 도가니탕 먹지 말고 그냥 곰탕 먹을 걸 그랬어. 후회 중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하은이네 그 우렁쌈밥집의 반찬에 영동해장국이면은 솔직히 거기서 살지, 어디든. 아, 밝아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맥도날드가 영업을 한다고? 24시간이야? 아, 그거 좀 큰데? 아, 근데 국물을 먹고 싶은데. 아,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저기 엄청 끝에 바짝바짝 한다. 저기서부터는 좀 바짝바짝 하는가 보다. 아, 저기가 한 10km 거리 되겠구나. 저기가 김천역이네. 언제 가냐? 야, 이제 죽겠다. 와, 이게 지금 10km 조금 넘었다고. 아, 나 진짜 오른발 진짜 부시고 싶다 진짜. 아, 오른발아 제발 이러지 마라. 아, 진짜. 야, 여기라도 잠깐, 여기라도. 아, 그냥 그거 뿌티채 먹지 말고 그냥 챙겨올걸. 그거 지금 먹으면 존나 맛있을 것 같은데. 아까 숙소에서 막 고래밥 먹고 미에로 화이밥 먹고 바카스 먹고 하다 보니까 존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거 2,000원짜린데. 아, 지금 후회 중이야. 이렇게 물은 계속 이 속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계속 먹어야 돼. 아, 추워. 아, 추워, 씨발. 아, 이게 목폴라를 하고 있어서 숨 쉴 때 살짝 불편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런가? 아무래도 공기가 시원시원하게 들어오지가 않아. 근데 또 이게 목폴라를 안 하면
너무 추워. 모자랑 목폴라는 진짜 개꿀템이야. 이거 진짜 잘 샀어. 이거 안 샀으면 진짜 큰일 났을 거야. 수진이가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데 옆에서 쫄쫄 따라 마시다가 아 습관 됐어. 근데 막 담배처럼 막 이렇게 생각나고 그러지는 않는데 와 제가 걸으면서 자카자카 이제 스타벅스 보일 때마다 들어가서 카페라떼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티타임이 그렇게 행복해. 아 근데 이제 메가커피도 가보고 다른 커피숍도 가보고 했는데 아 스타벅스에서 먹어야지 진짜 맛있어. 원래는 집에 있으면 아메리카노 무조건 차가운 거 마시는데 지금은 따뜻한 거 카페라떼 먹어. 그걸 먹고 나면은 계속 따뜻해 몸이. 김천에서 스타벅스 가려면은 뒤로 3km 걸어야 된다고? 안 갈게요. 야 여기 거리 왜 이렇게 바짝바짝해? 야 뭔가 적응이 안 된다 이렇게 빛이 많으니까. 제발 이대로 전등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편하게 좀 걷게. 야 전등이 너무 많은 것도 안 좋은 것 같은데? 야 어디 가지? 아 조금만 살짝 주작으로 아 한 군데 두 군데는 좀 꺼두지. 와 인도가 이렇게 길다고? 야 끝이 없는데? 지금 저기까지. 와 야 아 잠시만. 그렇지 난 앞으로 가고 있어. 이거 봐. 그렇지 좋았어. 자, 나 반대로 걷는 거 아니지? 내 자신을 의심해보자. 아 뭔가 좀 더 불안한데? 오케이 맞아요. 네. 지금 이거 여기까지 걸었던 거 두 번만 더 하면 돼. 저기까지 가면 두 번만. 자 여기서 한 바퀴 돌면 또 똑같은 거 하나 더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아 제발 아 좀 다른 길 좀 나왔으면 좋겠다. 아 안 돼. 아 뭔가 좌측에 전등이 좋다 말이 보이는데. 아 아 안 돼. 아 아 씨발. 아 잠깐만요. 아 야 야 이게 사람 못 걷겠는데? 야 이거 뒤져버리겠다 이거. 야 이거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야 다리 부셔졌어 내가 봤으니 지금. 아 이게 똑같은 길을 또 걸어야 되네. 일단 알았어. 야,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한번 봐보자. 지금 왔던 길 두 번만 더 걸으면 돼. 아, 한 3km 되겠네 3km. 자 여러분들 아 그렇게 많이 안 남았거든요. 아, 조금만 집중해서 빨리 걸어볼게. 음식점들 문 닫히기 전에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게 또 숙소 들어가기 전에 뭘 먹잖아. 아 못 걸어. 출발하기 전에는 괜찮은데 출발하고 막 중간에 먹잖아 막 올라올 것 같아요. 그냥 당 땡기면은 그냥 초콜릿이나 이런 거나 먹고 물 마시고 도착해서 먹지. 그럼 좀 괜찮아. 아, 빨리 가자. 아 맛있는 밥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야. 아하 아, 밥 먹자. 아 제발로. 와 여러분들 저 김천 진짜 맞아요. 김천 대학교래. 나 왔다니까. 그래 지금 냄새가 지금 부산 공기 부산 해운대에서 그 바닷바람이 살짝 느껴지긴 해. 아, 조금 아, 가면 갈수록 이제 부산 공기가 느껴지겠지? 야, 일단 경상도 진입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됐든. 일단 오케이. 아, 초록불 해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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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 아. 아 잠깐만 아 와 아 지금 기어 세컨드 한 7단까지 갔다 지금. 아 진짜 거짓말이야. 이렇게까지 한다고? 오케이 덤벼. 나는 역을 찍으면서 간다. 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숙소로 안 가. 처음부터 끝까지 역 찍으면서 고통스럽게 그렇게 갈 거야. 네, 한다면 하는 남자! 나는 한남이니까! 자, 여러분들. 하나, 자, 어? 야, 다 써. 두 칸만 가면 돼, 두 칸. 아, 리얼 두 칸이야. 찐으로. 이게 지금 김천역 뒤쪽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도보를 좀 편하게 좀 해주려고 하는 건가? 우리 여러분들 탁형이 절반 이상 걸으면 자꾸 캠을 제대로 못 들어서 많이 어지럽죠?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어떻게든 캠을 이게 똑바로 들려고 해도 이게 다리에 자꾸 감각이 자꾸 실려가지고 아, 캠에 좀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방송 다시 보기 보니까 존나 어지럽던데? 어떻게 보고 있냐 우리 형님들. 아, 보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이 더 대단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들. 아, 너무 아프다. 아, 인생 포기하고 싶다. 자. 자, 직진만 하면 이제 앞에 김천역이 있습니다. 맞아? 내가 꿈 아니지? 야, 원래 첫날 하고 바로 방금부터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컨텐츠 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야, 이걸 여기까지 온다고? 난 확실히 달라졌다. 난 달라졌어. 아, 김천역. 아, 김천역. 아, 네. 여러분들, 김천역. 김천역 맞아요. 맞아. 아, 야, 왔어. 왔어. 내가 해냈어. 경상도. 경상도 진입했습니다, 여러분들. 야, 이거를 내가 왔어. 나 한남이야. 어? 나 간다니까, 진짜. 자, 여러분들, 부산은 아니지만, 지금 해운대 바닷바람이 지금 제 콧구멍으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느낌이 나. 조만간이다, 내가 봤을 때. 와. 와. 오, 냄새 좋아. 자, 연다. 오. 야, 얼마 만에. 야, 얼마 만에 벽TV야. 어? 야, 잠깐만. 야, 얼마 만에 벽TV야. 아. 어, 물 두통? 잠깐만, 음료수 중에. 나 먹어야 되거든. 한라봉. 오, 천연사이다. 야, 내가 왔던 모텔 중에 음료수는 최고야. 잠깐만, 물은 뭐야? 물 어디 거야? 아, 모르겠고요. 야, 이거. 내가 이거 먹고 싶었는데, 내가 이거 강아지한테 둘 다 줘가지고 못 먹었어요. 예? 이번에 이거 꼭 가져가서 내가 먹을 거야. 자, 욕조. 제발, 진짜 딱 한 번만. 한 번만. 야, 이럴 시간이 없어. 자, 배달부터. 자, 배달부터 찍혀. 존나 좋아. 와, 그래도 시킬 데가 있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예, 저 죄송한데. 네네. 김치찌개 고등어 구이가 너무 먹고 싶어서요. 아, 네. 아, 어떡하지? 저 잠깐 켜놓을게. 주문하실래요? 아, 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네. 이게 된다고? 어? 잠깐 켜준대. 박혔어. 자, 일단 오늘의 메뉴는 계란 후라이 2개, 그리고 스팸 따로 시켰어. 3조각.
그리고 김치찌개, 그리고 고등어구이. 죽어보자. 어? 잠시만. 고등어. 손가락 두 개 정도? 어, 일단 오케이. 어, 피크닉 서비스. 햄이랑 그 달걀. 어, 근데 이거 반 고등어가 엄청 저렴했어. 잘 먹겠습니다. 나쁘지 않아. 그 정도야. 어. 근데 맛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양파 좀 넣어줄래? 오마이. 아, 고등어 진짜 맛있다. 자, 언제가 제일 힘들었냐면, 요번에 산길 탔잖아. 산길 타서 어쩔 수 없이 아침에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오후 시간에 일어나다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은근 안 나와. 여기 한 다섯 줄에서 여섯 줄 정도 벌써 구렁이 한 대여섯 마리 있어. 안 나와. 와, 근데 오늘 저녁에 딱 일어났거든. 갑자기 진짜 와, 병이 또 막히는 줄 알았죠. 개쩔었어. 와, 진짜 쾌변 제대로 했습니다. 어거지로 아침에 걸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전등을 가지고 가자. 그냥 건전지 한 100개 챙겨가면 되지. 어쩌나.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음식 먹어가지고, 음식 먹어서 포화되는 거지. 아까 먹었던 게. 쏘리. 국토 지금 하고 있는 거 별다른 의미 없습니다. 이번 방송 복귀 진짜 정말 찐이라고, 진심이라는 걸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 시작한 거예요. 어, 이제 아기 꽃게 보시면, 저를 이제 색안경 끼고 보시면 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안경을 좀 벗으시고 다시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요. 방송만을 위해서 이 인생방송, 방송인생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 마인드로 지금 국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즐겨찾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똥방귀 끼고 밥맛 떨어져서 피크닉을 황급히 마무리한다고? 아니, 아니, 배불러서 그래. 배불러서. 이따가 먹으면 되지. 이거는 내 건데. 맞잖아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 김천역도 찍었고, 경상도도 진입했고, 인천 부평에서 왔을 때 그때 마음가짐이랑도 똑같습니다. 아직. 제가 봤을 때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리가 분질러지지 않는 이상. 자고 일어나서 뵙시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어났으면은 출발해야죠. 부산으로. 아, 그리고 여러분들, 루트를 좀 바꿨어요. 원래는 창녕 쪽으로 해서 창원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대구를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삥 돌아서 조금 쉬운 길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대구역을 찍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대구역을 찍고 밀양 쪽으로 갈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대구역 쪽으로 가는 길이 아, 생각보다 엄청 험난해요. 이제 산을 겁나게 타줘야 돼가지고 거기가 이제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죠. 근데 지금 대구역을 찍기 전에 가야 되는 곳이 외관역입니다. 근데 거기로 가려면
또 키로수가 좀 돼요. 그래서 이 둘 나눠서 가야 돼. 쉽지가 않죠. 내가 경상도 진입한 거는 정말 좋은데 막 끝이 안 보인다. 지금 외관역으로 가기 전에 숙소를 잠깐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외관역 가기 전 숙소가 지금 17km고요. 만약에 밤에 다시 출발하게 되면 새벽에 한 36km 나오니까 16km에서 17km 정도? 또 오른발 상태를 보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 만약에 좀 걸어보고 오른발 상태가 좀 많이 안 좋다 그러면은 외관역 전에서 여기서 하루를 쉬고 만약에 이게 가능하겠다 그러면은 숙소에서 조금 쉬고 좀 잠깐 눈 붙였다가 출발해서 외관역에서 숙소를 다시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자. 뭐야, 바로 앞에 편의점 싫어하냐? 안녕하세요. 네, 건전지 여기 있네. 와, 따 막 개비싸 하는구만. 야, 이거 두 개 사면은 이거 2만 저쩌고저쩌고야? 일단 허쉬 초콜릿은 아, 2 플러스 1이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냥 이거 세 개만 사보자. 가나마 짱이지. 찬장하시는 게. 아, 예, 국토재장정 중이에요. 아, 아이고. 힘드시겠다. 아, 기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예. 아우, 날씨가 정말 좋은데요? 이건 좋다. 인정. 야, 진짜 누가 보면 진짜 어디 부족한 사람처럼 걷는다니까, 내가 진짜로. 어? 아이, 진짜 웃겨, 진짜. 나 걷는 게. 어? 어떡하지? 아, 초콜릿 먹을까? 당이 부족해. 오마이. 내가 만약에 진짜 첫날에 시작할 때 그 컨디션으로 딱 한 번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 내 다리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지금 여기에 김천역에서 부산역까지 잠도 안 자고 걸어갈 거야. 나는 진짜 내 다리가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와, 솔직히 생각도 못했거든. 그때는 진짜 아픈 것도 아니었어, 진짜. 아, 김해만 가면 된다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난 간다. 우리 여러분들의 열띤 응원이 필요합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야, 근데 햇빛이 적응이 안 된다. 아, 미치겠네. 와, 살이 타는 것 같아. 나 뱀파이어인가? 설마? 야, 여기는. 야, 여기는 무슨 뭐. 어? 야, 쪘다. 우와. 김천 끝이냐, 여기? 야, 씨. 야, 여긴 살만하겠다. 네, 맞아요. 이게 지금 낙동강입니다. 이제 계속 걸으면서 낙동강을 계속 볼 거야, 아마. 잠깐만, 이게야? 아, 잠시만. 이거 지금, 이거 생각 잘해야 되는데, 이거. 잠시만. 근데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 빨간불인데 그냥 건널 뻔했어. 깜짝이야. 아, 지금 커피 생각해. 아, 근데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커피를 마시면 이따가 숙소 잡고 조금 자고 일어나서 바로 출발할 수도 있는데 못 잘 수도 있어, 커피를 마시면. 아, 그냥 가자. 아, 씨. 아. 아, 그냥 가자. 여러분들 보니까요, 지금 저기 끝에 산 보이죠? 저기 끝에 산. 저기까지는 이렇게 건물들이 그래도 좀 있어. 김천 완전 넓어. 짬뽕 전문점?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이 짬뽕 전문점 이거 어떡하지? 아, 먹긴 해야 되는데. 아, 배고픈데. 아, 어떡하지? 일단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일단 메뉴를 한번 땡기고. 짬뽕 전문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짜장면이 맨 위에 있네? 예, 옛날 짬뽕 곱빼기 하나 하고요. 그리고 나서 뭐지?
탕수육 만두 주세요. 네. 아, 그리고 사이다 한 병 부탁드린다. 네. 아, 네. 자, 나는 짬뽕은 국물이 진짜 맛있어요. 국물. 엄청 담백해요. 담백하고 그 얼큰 짬뽕이 따로 있단 말이야. 내가 봤을 때 얼큰 짬뽕을 따로 시키면 조금 더 매콤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위에 따로 그 오징어 같은 거를 구워서 위에 따로 나오는 것 같아. 여기 위에다 불만 나. 근데 만약에 나 집 앞에서 시켜 먹을 수 있는 짬뽕집이면은 여기 시켜 먹을 것 같아요. 요즘은 경기 그쪽은 진짜 짬뽕 맛이 없어. 왜냐면 국물도 따로 오고 면 따로 오잖아. 옛날 짬뽕만 나. 맛있어. 요즘은 이런 짬뽕집 못 찾아 진짜로. 저 선생님. 네. 그 죄송한데 이거 만두 좀 싸주시면 안 돼요? 네, 싸줄게요. 감사합니다. 저거 가져가가지고 숙소에서 먹으면 될 것 같은데? 다른 거 안 사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저거 가볍잖아. 천천히 가셔도 돼요. 아, 예? 우리 여기 브레이크 잘 넣었어요. 아, 천천히 가도 돼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홍보도 좀 해줘요. 아, 옛날 짬뽕 화이팅! 네. 예. 아,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이 국물은 육수가 이제 고기 육수 베이스인가요? 가마솥이 있어요. 아, 가마솥이 있어요? 네. 아, 가마솥에서 이제 사골하고 닭뼈. 사골이랑 닭뼈요? 네. 네. 발이죠, 발. 어, 일로 오시죠. 사골하고 네네. 발이죠, 뼈. 뼈만 있는 거. 아, 사골하고 이제 닭뼈. 네. 뼈만 있는 거를 네네. 한 국물을 네. 하루 빼고 하루 빼고? 예, 그러고 그 다음 날 아침부터 비포를 다 같이 좀 묻잖아. 12시까지? 아, 이거 그냥 다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예, 돼요. 아, 괜찮아요? 예. 아, 비법을 말해주면 비법을 말해버리면 누가 여기다 똑같은 거 옛날 짬뽕 옆에다 만들면 어떡해요? 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어, 반대편에다 누가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맛이 네. 하고 또 조리하는 사람마다 다 아 맞죠 그 불맛 근데 옛날 짬뽕이 짜장면도 있더라고요. 짜장면도 맛있네요. 근데 짜장 좋아하는 사람이고 짬뽕 좋아하는 사람하고 아 맞아요. 짜장파 짬뽕파 따로 있죠. 네. 아, 그럼 이제 고기 육수 베이스로 만들어진 거 면은 우리 면은 네. 저 일반 막 다른 생면 아 생면이요? 우리 집에 제일 유명한 게 짬뽕하고 꼬바로우. 꼬바로우요? 네. 아, 꼬바로우. 그걸 제일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천의 자랑, 옛날 짬뽕 집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말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 네. 짜장 하나 갖고 오실래요? 아, 짜장면이요? 100원 더 먹겠어요. 어, 예, 지금 노후에 불러가지고. 그 짜장면 소스만 주시면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 짜장은 네. 면하고 먹어봐야 제맛이 나는 아 그렇죠 면 조금만 넣었어 그래야 네네 어, 짜장 먹으면 맛을 먹네 네네네 아, 그렇지 짜장은 어떻게 소스만 먹냐 면이랑 같이 먹어 면이랑 같이 먹어야지 전 개인적으로 짬뽕보다 짜장이 더 맛있어. 지금 배가 부른데도 짜장이 더 맛있어. 나는. 내가 먹던 데랑 자꾸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조금 자극적이야. 짜장도 그렇고 막 짜거든?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뭔 느낌인지 알지? 진짜 옛날에 먹어볼 수 있는 그런 짜장. 집 앞에 전단지 그 배달시키면 이 요금으로 와가지고 다 먹고 나면 문 앞에다가 놓으면 가져가는 그릇. 그 짜장면 맛. 야, 잠깐만. 야, 내 몸이 면이 됐어. 잠시만. 와. 잘 먹었습니다. 나중에 또 올 수 있으면 올게요. 네. 네. 야, 뭔가 잘못됐어, 이거는. 아, 하지 말았었어야 했어. 아, 짜장면 줄다 그럴 때 제발 진짜 그만하라고 했었어야 됐어. 아, 지금 보이는 저기 끝에 산 있지? 저기 넘어야 돼. 아니구나, 저기 넘어서도 한참 가야 되네. 그이 그진 나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정말 많았쪼다. 이 세상은 이렇게 행복한데 나만 지옥이야. 나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정말 많아져야. 이제 산밖에 없는 건가? 왜 산길 들어가나 보다 얘들아. 자, 여튼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산 들어가면 외관역까지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좋아. 아, 차 소리 때문에 너무 목소리를 크게 얘기해야 돼갖고 기운 빠져. 아, 여기 여러분들 또 인도가 없어요. 아, 나 이런 데가 제일 싫어 진짜. 야, 그리고 이제 끝이 안 보이는 길이 시작이 됐어. 아, 김천 구미역 1km네요. 계속 이런 길이네. 아, 저 산 뚫고 지나가야 되네. 저 산이 끝나야 돼, 저기까지는. 와, 땀아. 자, 여러분들 절반 왔습니다. 45%? 많이 왔지? 많이 왔어. 야, 씨, 아무것도 없다. 와, 그냥 직진이야. 와, 씨. 야, 저거 보니까 멘탈 나간다. 야, 내가 멘탈이 나가네? 어? 어. 어? 뭐야, 저 새끼는. 누구야? 후나기. 후나기라고? 어. 너 어떻게 왔어? 택시 타고. 택시 타고? 어, 형 보러 왔지. 뭐야? 초콜릿이랑. 아, 자꾸 무거운 거 들고 오지 말라니까, 임마. 자, 여러분들, 제 방송을 몇 년 전부터 자주 시청하던 친구인데, 여기 와줬습니다, 여러분들. 저 와줘서 고맙다. 안에 뭐 사왔어? 안에 박카스 두 병이랑. 아, 박카스는 지금 먹자, 우리. 물 하나랑, 물티슈 하나랑, 물티슈. 사왔어. 초코바 두 개. 야, 핫팩도 끝내주라. 아니다. 핫팩은 내일 쓰자. 야, 이번에 다 본다. 형 방송 자주 봤던 친구들. 그 시청자 중에 그 통조라는 친구가 있어. 그 봉이라는 친구가 또 와가지고 형 도와주고. 형은 너무 고맙다. 진짜로. 어때, 좀 걸으니까? 빡세지? 나는 뭐 익숙해요. 들어가. 방송 볼게요. 조심히 가요. 조심히 가. 응? 헬로? 고라니 본 적 있어? 뭐라고? 있다고? 언제? 그 여기도 나오냐? 알았어. 어느셔. 이따 저녁밥 먹고. 이게 쩔뚝거리는 게 여러분들도 느껴지나요? 아, 큰일이네. 아, 제가 오른발이 지금 많이 안 좋네요. 네. 지금, 아, 여러분들 이게 최선이에요. 잠깐만 저기 앉을까요? 조금 쉬면서 가야 되겠다. 큰일이네요. 이게 처음에 좀 걸었을 때는 이게 그래도 힘차게 조금 빠르게 갔었었는데 그게 지금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디딤이 안 돼요, 디딤이. 이제 디디면 이게 디딜 수가 없어요. 지금 좀 살짝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픈 척을 하기 싫은데
진짜 존나 아파요. 네, 존나 아파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탁형 오른발이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자, 그때 이제 이거 한번 우리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영상 말고는 내가 오른발을 보여준 적이 없어갖고 아마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좀 이따가 바로 헤드라이트 켜야 되겠다 얘들아. 여긴 이제 전등이 없으니까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벌써. 그쵸? 오, 야,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확 추워지냐? 대박. 아, 좀 뭔가 해가 떨어지니까 정신이 말짱해진다 확실히. 아, 난 밤 공기가 진짜 너무 좋아 진짜로. 아, 낮은 밝아서 싫어 그냥. 여러분들 그래도 17km인데 많이 왔어요 그죠? 지금 이제 한 75% 정도 왔네 그치? 많이 왔어. 어떻게든 그냥 안 간 힘으로 그냥 가는 거야. 어? 안 간 힘으로 가는 거야. 나 인천 범팸이야. 이 정도는 돼야 또 국토할 만 나지. 어떻게든 가고 있어. 어떻게든 매일 가고 있는 거야. 나는 그냥 가고 있어. 난 앞으로 가고 있잖아. 좀 느려도 거북이가 토끼를 이는 기는 것처럼 뭘카노. 자자자 잠시만. 이거 헤드라이트를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좋아요. 와, 존나게 밝는구만. 야, 딱 좋다. 야, 호랑이가 물티슈. 와, 티슈는 숙소에 존나 많은데 티슈를 사왔네. 그리고 핫팩, 그리고 트윅스라고 초코칩. 에이, 고맙다. 야, 씨. 야, 역시 에너자이저냐? 야, 거의 뭐 낮인데? 오, 지리고? 이렇게 밤에 이렇게 걷는 것도 너무 좋아. 저 이제 방송만 안 꺼지면 돼요. 방송이 여기서 만약에 꺼지면 핸드폰 던지고 존나 도망갈 거니까 진짜 방송만 안 꺼지면 돼 진짜. 아, 그럼 나는 진짜 혼자가 되는 거잖아. 여기서 만약에 파이가 안 잡히는 거면 전화도 안 던진다는 건데 정신 나가지 진짜. 이야, 여기 길 오진다. 우와, 길 쩌는데? 요런 데서 이제 홍콩 할매 나오는 거지. 빨간 마스크. 요런 데 대가리 훅 돌고, 씨볼룸. 갑자기 파란색 철장이었는데. 여기 낡아졌지? 아, 요 정도는 돼야 국토지. 흉가 국토 대장정. 좋아. 아, 갑자기 다리가 빨라지는데? 아, 잠깐만. 뭐? 이거 내 바지. 어? 개반데? 잠깐만. 아, 여기서 방송 튕기면 좋다 진짜 얘들아. 어? 얘들아 꽉 잡아. 꽉 잡고 있어야 된다. 야, 여기에 전혀 숙소가 있어 보이지 않는. 여기 숙소 어딨어? 어? 아, 잠깐만. 아, 씨발. 덤벼, 개새끼야. 어? 덤벼! 덤벼, 씨볼로마! 어? 나와. 아주, 뭐야! 뭐야? 강아지 소리야? 내가 봤을 땐 이런 데에 있는 숙소면은 뭐 거의 그지 흉가에서 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씨, 야, 무섭고 자시고 그냥 오른발 좋다 아프다. 그냥 아무것도 안 생각이 안 나 지금 진짜. 야, 그런 감정 자체가 아예 떠오르질 않아 진짜. 와, 내가 제정상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야, 씨, 그냥 오른발에 그냥 모든 감각이 다 쏠려 있어가지고. 뭐야 이건, 씨. 무섭고 그런 게 없어. 진짜로. 뭐야? 뭐야? 뭐냐고? 뭐야 저거 씨. 어? 아 씨발. 아, 아 씨발.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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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 아니, 여기 어디, 진짜 숙소 있는 거 맞아? 어? 뭐가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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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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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거려. 잠깐만, 잠깐만. 어? 어?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와, 쌤삐인데? 야, 쌤삐야. 와, 이런데, 이런 모텔이. 와, 아주 잘 골랐어요. 숙박하시려고요? 아, 예, 일로 들어가야 돼요? 아니요. 아, 여기 혹시 무인텔이에요? 예, 예. 아. 그래도 여기는 내 집이니까, 오늘 하루는 내가 자야 되니까 일단 셔터 문 닫고, 그때 내가 나 혼자 간다 갔었을 때 무인텔에서 한번 잡았거든. 어, 사용 중인데는 이렇게 해놓는 게 맞아. 그치? 잠깐만. 휴인 거야? 잠깐만. 오. 오. 아, 제발. 우와. 우와, 쩌는데? 내일 일어나가지고 그냥 커피 마시면 되겠다. 야, 사과랑 헛개차. 물 두 통. 오케이, 오케이. 아, 와. 아, 잠깐만. 아, 너무 좋아. 야, 혹시 모르니까 배달의 민족 한번 해볼까? 아, 잠깐만.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이거 잠깐만, 배달 잠깐 제대로 들어간 거 맞아? 족발 보쌈부터. 자, 자 일단 족발 보쌈 쪽은 텅이고, 오케이. 찜닭찌. 아, 씨발 까비. 잠깐만 있어봐. 돈까스 회 일식, 피자, 고기 구이, 야식, 양식, 양식, 치킨, 중식은 있을 거야. 아시아 쪽이 배파 쪽 국수. 아직 기회는 아직 남았어. 아직 세 발 남았다. 도시락, 분식, 떡볶이. 아, 잠깐만. 그렇다면 알았어. 커피라도. 아메리카노.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햄버거, 햄버거. 수제버거. 아. 아. 세상이 잔인하지 않냐? 이 정도면? 아, 이거 진짜 너무했지, 진짜 인간적으로. 이거 군만두는 이건 진짜 아껴야 돼. 진짜. 올드보이 마냥 먹어야 돼. 우마이. 야, 이거 트윅스 존나 맛있다. 이거 살짝 초코송이 맛이야, 초코송이. 거기다 캐러멜 들어있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자고 일어나서 여기서 푹 자고 새벽 1시, 2시에 원래 출발하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외관역에서 아침에 도착해서 거기서 숙소를 잡으면 점심에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몇 시간 쉬지 못하고 대구역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가 30km고 경사진 산이기 때문에 외관역에서 좀 푹 쉬고 가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여기서 숙소에서 조금 푹 자고 아침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방송을 켜서 외관역으로 이제 18km를 걷는 거죠. 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나 걷는 거 끝까지 지켜봐줘서 너무 고맙고 진짜 안간 힘을 걸어서 가는 이유도 우리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송 복귀 진짜 리얼 찐이라는 것만 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걸으면서도 계속 되새김질하고 있어요.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절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그것만 기억해, 알았어? 난 대구로 간다, 일단. 지금 여긴 경상도요. 거기를 그거를 기억하라고 말이야, 내 말은.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요. 바로 TV 자야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